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청송군 편입니다. 청송군은 지난 1년간 신도청 배후도시로 휴양도시 청송의 정체성을 다지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청송군은 지난 4월 주황산 길목 2만 평 부지에 경북 최대 규모의 오토 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캠핑 부지 150명과 카라반 등을 갖춘 이곳은 기존의 분암면과 국립공원 캠핑장 두 곳과 함께 주말마다 1,000명이 넘는 국내 캠핑족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기대를 모았던 대명리조트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명그룹은 부동면의 부지 매입을 끝낸 상태, 올 하반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옥현 펜션, 민해촌과 최대 250명까지 수용 가능한 산림조합 중앙의 연수원까지 최근 문을 열면서 청송군은 명실상부 머무는 관광지로의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신도청 시대의 배후도시로서 휴양 관광도시로서 확실히 자리 잡을 것이냐, 이 점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힐링하고 또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한편 청송군은 올해도 청송 사과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사과로 선정돼 3년 연속 국가대표 자리를 지켰고, 국내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 어워드 수상과 세계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제유치를 따내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남은 임기는 휴양 청송을 완성하는 동시에 주민이 살기 좋은 청송 만들기에 힘쓸 계획. 삼자연 터널이라든지 국도 4차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 확보가 좀 상당히 요번 가뭄을 겪으면서 절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단계별로. 하지만 숙박 인프라와 동시에 장난기 공화국과 객주문학관, 청송 백자 전시관 등 몇 년 새 우후죽순 들어선 제각각의 테마 체험장을 하나로 묶어낼 콘텐츠 개발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